아직도 멜이 들어오던 그때가 생생합니다. 멜 들어왔죠? 소리가 온 마을을 흔들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멜 후리는 소리를 부르며 멜을 건져냈습니다. 우린 사선진이라 일선진이 아니고 사선진에서 멜을 들어오면 한 밤 한 12시쯤에 가. 12시쯤에 가면 막 매를 그냥 영통겨 와서 해수욕장에 함덕 해수욕장에 이제 그거 갈랑 이제 자기 차례에 되면 갈라서 갔어. 갈랑강 이제 멜젓도 하고 또 말염도 하고 또 지정도 먹고 국도 끌력 먹고 그걸 주룩 먹어주게. 이름난 바닷가 마을인 조천읍 함덕리가 고향인 삼촌. 소녀상군에서 중상간 농부로 86년의 삶 속에 제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강순홍입니다. 어릴 때부터 음식 솜씨가 야무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가끔 일이 있을 때면 솜씨를 부려본다는 강순홍 삼촌. 최근에는 제주 전통 음식 이야기 책에 삼촌의 레시피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모든 일을 놓은 요즘 낙이 있다면 종종 예전에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삼촌 고향이 조천읍 함덕리에 예. 옛날에 함덕리에 멜이 그렇게 많이 들었다면서요? 예, 멜동네. 근데 그 거기서 건지는 순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예. 무슨 말일까? 할 때 따라 이제 조로 나누는 거지 이제 닮아는 아. 조로 나누어 이젠 첫 번 허는 사람은 일본으로 들어간 거래 오면 이젠 그걸 나누고 이젠 또시 두 번째 거래는 우리 네 번째 우리 집에 아버지네 네 번째 해서 우리 어린 때 번한 기억이나 네 번째 가면 밤 한 12시 되면 들어와 그걸 이젠 다 몰령 이젠 구물에 놓았다가 이젠 구물에 영 밀려오주게 바당에서 밀려오면 이젠 했다가 밝으면 이젠 그걸 나눠. 이젠 콘테나도 있지만은 옛날은 콘테나도 없었어. 괜한 바구니 그 대바구니 그걸로 형 이제 정해형 이제 한 사람이 맺겠어. 경행 나누어. 그거 허영 멜쳤다 하고 이젠 말량 먹고 국도 끌령 먹고 거당 헐만이 남겨동 나머진 이젠 걸름 허젠 말려. 그땐 분염도 하실 때니까. 그러면 삼촌 함덕이 바닷가 곁이니까 바닷가에서 사셨으면은 뭐 해녀 일 물질도 하셨을까? 뭐 어릴 때 그 학교에 다니지 않으니까 그땐 학교 다닌 사람이 없었지. 돈이 없으니까 경건한 그냥 바닥에서만 살았지. 어린 적부터 물질을 잘 한댄 말을 들었지. 못 한댄 말은 안 들어봤어. 삼촌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해녀 일 하시면서 배추 농사도 지으시고 무슨 생기리 공장도 다니셨다면서요? 아, 생기리 공장 다니지 않았죠. 한 3년 댕겨졌신가 한 5년 댕겨졌신가 어릴 때. 1960년대 제주 여성에게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경우 대부분 어머니의 대를 이어 해녀가 되거나 중산간 마을의 경우 육지에 있는 공장에 취직하러 나가야 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물질을 하며 무말랭이 공장을 다녔던 강순홍 삼촌. 22살 무렵 중산간 출신의 남편을 만나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무말랭이 공장 다니시다가 남편분 만났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공장에서 만나신 건가요? 생기리 공장 사장이 우리 외시 삼촌이 됐어. 경헌한. 그때 보러 온 뒤 그때 영 보는 해군 옷 입은 사람 왔대. 걔는 누게사 뭐 누게 버려온 줄 몰랐죠. 걔는 그때 허난 이제 부모네가 허락하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그 할아버진 약혼이지 이제 닮은 약혼을. 근데 남편분 고향이 그 함덕 쪽이 아니라 중산간 쪽이었다면서요? 삼촌은 바닷가 마을 살다가 이제 중산간 쪽으로 마을로 넘어오게 되니까 이곳의 환경 차이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나만이 운 사람 없어. 그냥 그 이젠 차나 있다. 질도 좋지만 그때는 울퉁불퉁하고 남은 시랑시랑하고 해변은 저 나무도 어쭈게 어서 난 뒤
그냥 우멍 재서 먹은 우멍 그냥 울러먹 안 살겠다고 막 저들라 죽이. 죽어도 강 못 살지. 저 와을 굴리지. 네. 굴수면도 강 물 달라 와놨어 물러심이. 삼촌은 그 함덕 바닷가에서 그냥 맨날 물 보고 살다가 완전 귀한 데로 오신 거예요. 경은한 눈이 해영 올 때라 해영 할 때 우린 바닷가에니까 빨래 허래 가도 그냥 가면 되지. 그치. 경은디 이제 난 뭣도 모르고 이제 빨래 허래 갔어. 이제 지생기 가전. 지생기 가전 가니까 눈이 해영했어. 해영은 얼른한 우린 해변선 영 담그면 따뜻해지게. 아 경헐까봐 이제 물에 이제 그 뭘 지생길 영도 한 거니까 그냥 손이 와싹 하는 거라 막 추워 그냥 영해서 막 그냥 하도 추워. 지금의 와흘은 상상도 할 수 없을까요? 이제 대통령 살림이죠. 상상도 할 수 없어 정말. 중산간 마을인 와흘리는 여러 면에서 바닷가 마을인 함덕과 달랐습니다. 반농반어였던 바닷가 마을과 달리 오로지 조와 보리, 콩, 메밀 등 반농사에만 의지해야 했는데요. 강순홍 삼촌 또한 농사짓는 것은 물론 부녀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삶의 뜰을 알차게 채워나갔습니다. 삼촌 막 힘들다 하시면서도 보니까 삼촌 중산간에서 딱 자리 잡고 솜씨 좋다고 소문도 뭐 자자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 삼촌 없으면은 뭐 잔치상을 못 차린다 뭐 이런 소문까지 났던데. 예, 교제상은 나가 처지랬던 게. 아, 그러셨어. 그 차리는 법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게 차려? 그냥 차린 음식으로 보기 좋게만 오면 돼요. 보기 좋게. 삼촌 또 도감 일도 오랫동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도감은. 뭐 여러 사람 하긴 해요. 사람 오신 때들 영 교대 허멍 해주게. 경 하루 종일 해도 뭐 하지 아니면 교대들 허멍 해요. 오늘은 누게 해나면 내일 남북에 섭서 지청부터 그 다음은 경영 해주게. 혹시 나만 다 한 건 아니. 도감이 왜 중요합니까? 그 고기 사람 반에 누가 살 거라면 아무나 썰지 못해주게. 아니 고기가 영 반득반득하게 썰면 모양이 안 좋추게. 영 배식배식하게 썰어가야만 영 돌로멍 썰어야만 보기가 좋죠. 보기도 좋고 맛도 부드럽고 겨우 영 입에 맞게 영 잘게도 썰어지고 그러나 너무 훅게 썰어도 안 좋죠. 그 음식 끊어 먹어져 어떤 경우는 이제 일당이 30만 원이다 하면 반값 이제 경영 부녀 자금도 하고 일당도 안 받으시고 그냥 우리는 일당 안 받고 우리 서로 순으로 가면 그런 건데 일상 안 받았어.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삼촌이 부녀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듣자 하니까 그 술 못 마시는 마을로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부녀에서 그때 왕 보니까 겨울엔 할 일이 없으니까 먹고 놀 밖에 할 수가 없었죠. 저거는 전방이 두 군데나 났어. 두 군데인데 그디강 술을 먹으면 그냥 그 술만 먹으시면 하지만은 노름에 집에 들어오도 아니야. 남자들이 전부. 남자들이. 영, 뭐, 몇 사람은 아니었어. 하는 사람. 하는 사람 몇 사람. 네. 경연 해보니까 옷 막을 수도 없고, 경하다고 이제 경험은 막 싸움이라 두 가시가 싸움쩌, 트덤쩌 막 그런 소리가 나. 경은 안 이제 우리 부녀에서 우리 술을 막자. 경에서. 경은 안 경허게 낸 이제 술을 이제 부녀에서 마감 마극현 헌안 이제 청년 회장도 거치 협조해 놨구다. 사회지 회장도 거치 협조해 놨구다. 또시 이장도 이장님도 한 건 이장은 우리 집에 아방이라 놨어. 네. 경연한 협조해 경혜연 이제 술을 마금 시작을 해주게. 술을 마금은 아예 못 먹게? 아예 못 먹게 우리 감주회단 제사도 해놨어. 경에서 한 30년 건주 막아주실 거라 술을. 그런 동네를 삼촌이 그리고 와을의 여성분들이 해서 정말 살기 좋은 마을 만들었다. 경혜연 이제까지라도 단체 좋아. 세월은 화살보다 빨라 어느덧 86세 나이가 되었습니다. 와을리에 산 지 60년이 넘은 것입니다. 삼남 일녀 키우랴 12번의 제사 명절 치르랴 숨가쁜 삶이었지만 그나마 다정한 남편이 있어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남편분 이장님 하셨던 남편분이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셨다고요?
201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삼촌한테 잘해주셨다고. 잘해줘. 어떤 정도로 잘해주셨을까? 아니, 모든 면으로. 여, 이제 경은한 이 아이들 이제 고기 먹으러 갑주 하면 가고 싶지 잘 아냐. 가면 딱 앞에 아정 먹음직한 거 난 살친 건 안 먹주게 영 준 거 경은 거 먹으면 먹음직한 것만 나 앞들에 다 걸려놔 먹으래. 경은한 이제도 노인당에 가면 애라녀 먹은 아방 생각만 남실 테주 영 말해요. 정 생각나길 해요. 난 같이 가는 법이 있으면 가고 싶어. 가는 법이 어서 보니까 힘주. 솔직히 말로 아무리 잊어불전해도 잊을 수가 없어. 영 가끔 생각이나. 그럼 삼촌 제일 후회되는 일은 어떤 일이실까요? 후회되는 일. 이제까지 살았으면 고치 댕기면 뭐이 맛있는 것도 상 안 내고 고치 먹음도 하고 그것이 후회돼요. 그 일 다니지 마랑 이신 것만 먹어서 일 다니지 말긴 해도 난 그것도 뿌리치고 그냥 얼마나 이신이 하면 뿌리쳐 댕기나 그것이 제일 후회나 잘 못해드린 거. 가지 말라는 할 때 가지 마라. 영 고치 놀아도 내고 그럴걸. 60여 년이란 시간은 참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던 와흘리는 세상 그 어떤 곳보다 편한 보금자리가 되었고 이제 강순홍 삼촌은 중산간 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말해주는 산증인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도 여자는 정말 강하고 똑똑하고 일해도 신지 아니여 싫어라 아니고 기자 그것이 제일 난 제주도 여자로서 조합이에요. 참으로 정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올망졸망 초가집과 도타운 이웃 간의 정을 나누던 올레길이 있던 마을. 지금은 사삼으로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린 제주시 고늘동. 이곳에서 태어난 삼촌은 마을 풍경과 더불어 할머니의 손맛을 잊지 못합니다. 할머니 손만 가면 맞죠. 소금만 놔도. 이것저것 나는 소금하고 고춧가루 조금 넣고 그때는 양념이 별로 없었을 때니까 설탕도 없었고 진짜 맞지 않았신지 어렸을 때인데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도 지금 85인데도 솜씨 대물림을 받았나 봅니다. 할머니의 손맛을 닮아 뭐든 손만 댔다 하면 다들 맛있다고 후한 소리가 이어집니다. 특별한 양념과 비법도 따로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재료 본연의 맛을 끌어내는 것뿐이라는 삼촌. 저는 1939년생 안정생입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 만드는 것이 귀찮다고 하지만 삼촌에게 귀찮음이란 없습니다. 여든 넘은 나이에도 음식 만드는 것이 여전히 즐겁다는 안정생 삼촌. 제철 먹거리만 보면 국도 끓이고 싶고 상큼하게 무침도 만들고 싶고 감칠맛 좋은 조림도 하고픈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그 친할머니가 옛날에 그 화북 일대에서 그렇게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솜씨가 좋았다고 예, 그 들었는데 고늘동 내에서는 소문이 자자했죠. 솜씨가 말도 못해 잘도 좋아. 그때는 양념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양념이 있으면 고춧가루 조금 넣고 소금에만 무쳐도 그렇게 맛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뭘 넣지 아무것도 안 넣었지 너때문에 영 맛 좋은 건 아니네. 나도 내, 나중에는 이런 손맛이 나올 건가 했는데 지금 나도 그냥 그 정도면 괜찮은 거다 합시다. 아니 무청력 먹어보면 맛있네. 그러면 삼촌 할머니 해주신 음식 중에서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는 맛 좋은 음식은 뭐라 하나 쓰가? 그거는 응. 아무것도 안 넣는 무 채썰어 그네. 할머니 채 썰는데 지금은 채칼이 있으니까 썰지만 그때 손으로 썰어도 잘도 맛있게 썰거든. 할머니가 진짜 솜씨 좋아하는 친할머니가. 우리 외할머니는 솜씨가 없어놨고 그때 지금은 당근이 예를 들면 당근만 하면 우리 할머니는 음식을 할 줄 몰라. 외할머니는.
친할머니는 손맛이 좋으셨는데 외할머니는 솜씨가 좋으셨구나. 예. 할머니가 아들이어시난 딸만 들으니까 큰 이모하고서는 만약에 돈 했다 그니 당근 본 거 당근 속에 숨겼다 우리 이제 소풍 가나 하면 초등학교 때 예. 예, 이거 가져가는 사탕 사 먹으라 하면 주고 해놨어. 그게 기억이 생생해.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그 양태를 그렇게 잘 만드셨구나. 잘 만드. 그거 나도 좀 해놨신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런 거 해서 산대는 뭐 배우려는 뭐 했는데 나도 조금 영 해놔서. 무사 계속 배우지 않으셨을까? 아, 그거 배양 무서웠지. 그때는 나중에는 조금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부산강 살게 되는 아버지가 큰 배 타니까 배 타는 이제 어머니 부산 가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부산으로 갔죠. 부산에 가셔서 어디서 사셨을까? 지금 전찻길 앞에 남항동이라는 데서 대교동 바로 전찻길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 집은 바로 여기에 있어놨죠. 그게 조그마한 집 하나 사네. 거기서 열매 사람 살멍 우리 동생 머리 다 태우멍 밤에 이제 책 보느라고 그때 전기불이었으나 촛불 켜놓은 책보단 우리 지금 막내 동생 이제 머리 다 태우멍 해놓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 그 삼촌에 부산 가셔서 영도에 또 영도. 사셨다고 들었는데 영도 대교동 거기가 부산의 제주도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제주도 사람 많았다면서요? 엄청 많았죠. 시장에 가보면 제주도 말 작작행 다 제주도인 줄 알아죠. 삼촌 거기에서도 또 일을 하셨다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빵집 공장이 된겠지. 전에 저 집에 끌어가야죠. 어머니한테 안내해야 되니까. 아니 삼촌이 빵집 공장 다니시면서 밭도 사고 막 그러셨다고 들어서. 밭 사근에 어머니도 안 내고 어머니가 밭 떠시나는 밭을 아버지가 뭐 하나네 밭을 큰 밭이 사는데 포라보로 쓰기나 밭 두 개 사근에 어머니 하나 주고 나 하나 하고 지금 돈 있는 것도 그 집 그 밭 산에 그게 공업단지인가 아니 저게 지금 아파트 단지 들어가니까 돈이 나온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또 제주도로 또 들어오시게 된 거 몇 시? 응, 아버지가 배를 안 타게 되나 그때는 연령이 46세가 정령이라 들어갈 사람은 많고 직장은 없을 때니까 46세만 되면 그때 퇴직. 퇴직하는 이제 아버지 딸은 들어와네 이제 밭도 산에 일하고 경해주게. 방직 공장 다닌 지 3년이 되어가던 즈음 아버지가 퇴직함에 따라 제주로 돌아오게 된 안정생 삼촌. 20살에 같은 마을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또다시 제주를 떠나게 됩니다. 직업 군인이었던 남편을 따라 경남 진해로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삼촌 결혼 후에 그 삼촌의 숨겨진 손맛을 그 진해에 가서 발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아니 그냥 가만히 보니까 뭐 집에서 뭐 할 만한 게 없을까 하루방 돈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도 벌어야 되겠다 얘네 하기 시작한 뒤 가만히 서거나 나가 만두를 괜찮게 하는 거다 보니까 만두를 해볼까 해서 그냥 만두를 하나 난리 난 거라 막 동네 사람들도 아이고 맛주태는 막 사려오고 그냥 포는 건 그때 포는 거는 만두 속을 갖다가 쬐끄만 딱랑 하는데 우리는 속을 꽉 채워주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잘 돼서 그때 그러면 우리 애기 아버지도 만두만 잘 만들어. 우리 큰 놈도 만두 피 잘 밀어 자기도. 아 근데 사실 제주도가 만두를 그렇게 많이 해 먹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나가 그 부산 살 때 영 보니까 그때 중국 사람이 밑에 층에 살아서 영 2층에서 보나 중국 사람이 만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맛있게 보이더라고. 저걸 어떤 게 만들어 먹신 거에 한번 딱 속을 봤지. 속을 딱 보니까 아, 이거다. 이거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한 진해간도 그거 만들어 잘도 팔고 맛있고 해놔서. 거난 삼촌 손에도 그 친할머니의 그 솜씨가 손끝에서 맛이 난다는 게 그 말이라 물려받으신 거구나. 예. 그러면 그때 그 소문났던 그 만두 비법은 뭐였을까? 반죽할 때 참기름 조금 넣어. 나는 애끼지 않은 참기름 같은 거 넣거든. 그럼 손에 달라붙지도 않고 잘도 좋아. 돼지고기 갈아다 놓고 대파를 주룩 많이 넣어야 돼. 대파 많이 썰어 놓고 숙주나물은 너무 물 나니까 그냥 콩나물 대가리 띄어거네 쌀마그네 꼭자그네 그거 조금 넣고 그러면 한 몇 가지 안 되라고 후춧가루 첫째 후춧가루 넣어야 돼. 그
남편분도 삼촌이 해주신 음식을 그렇게 또 좋아하셨다면서요? 그 만약에 아파 놓으면서도 현성이 아버지 뭐 잡수고 가면 당신 먹고 싶은 거 해야지 무조건 난 당신 먹는 거 먹을 거야. 우리 하루방은 맛떳땡 소리를 안 해. 무조건 맛있다. 무슨 음식을 갖다 놔도 무조건 맛있더라. 또 그런 칭찬이 삼촌이 음식하는 또 재미가 더 있으셨겠다. 예. 당연하죠.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손맛 대물림은 큰딸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장태국, 멜국, 몸국 등 제주 향토 음식으로 이름난 식당을 운영하는 큰딸. 큰딸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삼촌의 그 손맛이 이제 또 큰따님한테 또 대물림이 됐다고 들었는데 큰따님 식당 하실 때도 큰 도움을 많이 주셨다면서요, 삼촌? 그때도 6개월 음식을 전수한 셈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딸도 뭐 엄마 이런 거 저런 건 아니고 그냥 눈치로 가야죠. 눈치로 해. 그냥 나 하는 것만 그대로. 그 삼촌도 옛날에 할머니 할 때 딱 눈치로 알아서 다 눈치로 할머니 여거 떠오는 것과 들어보지 않아요. 그냥 영박은에 아 이런 거 저런 거 놓으면 다른 거 나가 할 때는 다른 거 첨가하면 되겠다 이거네 경험 거죠. 삼촌 옛날에는 우리 제주도가 참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음식도 되게 사실은 투박하고 좀 거칠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주도 음식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해.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촌은? 난 우리 제주도 음식이 나쁘다고도 생각 안 하고 맛있다고 생각해, 나는. 다 옛날 토박이 그대로 해도 맛 좋으니까. 그러나 아이고, 이거 장점은 양념을 많이 안 쓴다는 거 난 그게 제일 먼 것 같아. 양념을 많이 안 쓰고 맛 내는 거. 나가 만약에 아까도 멜국 끓이는지 소금밖에 안 넣거든. 경어듯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 양념을 많이 쓰니 음식이 투박해. 그냥 깔끔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양념 좀 덜 쓰고 맛 내는 거. 그러면 삼촌, 제주도의 맛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본연의 맛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거. 난 그것이 제일 맛이라고 생각하는데. 과하게 양념을 넣지 않고 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려 음식을 만들듯 크게 욕심내지 않고 담백하게 꾸려온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기대지 않고 주체적인 자기 자신으로 살아온 안정생 삼촌. 밥과 국, 소박한 반찬으로 채워진 밥상. 삼촌의 밥상엔 그리고 삶엔 과한 꾸밈이란 없습니다. 제주도 여자는 게 요망지고 게 얼마나 좋아. 인역 오목해질 때 그냥 인역으로 밥해 먹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그게 제일 좋은 거죠.